안녕하세요. 즐거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굿모닝입니다. 멋지죠? 꽃폭포입니다. 꽃폭포. 세르진의 노추센입니다. 노추센이. 뭐 바로 이 꽃 커튼 아닙니까? 커튼. 이야, 정말 멋있습니다. 국내에서 이렇게 피우리라는 거는 전혀 저 자신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꽃대가 무려 13송이가 내려왔습니다. 꽃대 길이 한 60에서 70 사이로 그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고, 옆에 가면은, 바로 옆에 세면은 달콤한 꿀향이 무진장하게 아니었으면 진동을 하는데, 아, 이 맛이 아니었습니까? 정말 아니었습니까? 이 덩치 큰 우람한 꽃을 기르는 것 같습니다. 멋지죠? 제가 보면서도 계속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멋있는 아입니다. 한참 도네요. 꿀량이 막 보통 이 아이들이 우리나라에서 덩치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일반 가정에서 기르기가 힘들고 작년인가 이래 가지고 보통 보면 그 꿈은 이루어진다는 그 강원도 사시는 분이 여러 개 아니십니까? 많이 찍어 가지고 한번 저희 카페에 한번 이래 가지고 보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분도 정말 대단하죠. 멋있습니다. 정말. 아, 그리고 이양의 왕김 그 오신 김에 부양이 아니었습니까? 그죠? 11월 달 이래 가지고 또 한 주 시작하면서 부양 꽃에서 이걸 전하겠습니다. 즐거이 감상해 보세요. 아, 요거는 크리산섬 속 일명 소카석곡입니다. 중국명으로 소카석고 꽃대 길이가 밑에 하수형으로 치는 게 아니고 제가 세워 가지고 했기 때문에 거의 한 1m 한 50 정도 아니었습니까? 그 정도로 자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팽이 습격을 한번 받아 가지고 꽃이 절반 정도가 날아갔습니다. 그래도 뭐 이 정도면 해피해 준 것만 해도 간지 덕지죠.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린쉐 카틀레, 그죠? 이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메모리아 할렌 브라운이라고, 요것도 AM 상을 받았는데, AOS에서 AM 상을 받았네요. 향이 일반 카틀리 향하고는 조금 틀려가지고 알싸한 그런 향이 납니다. 요것도 이 아이도 요 보시면은 엄청 큰 대주입니다. 저희 집에서 거의 한 6, 7년 정도 있은 걸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꽃대가 지금 나오고 있고 이렇게 또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다시 한번 더 비춰 드리겠습니다. 노주신이 멋있죠? 이 한번 봐보세요. 꽃 커튼입니다. 커튼. 꽃폭포. 야, 대형 카틀리아입니다. 대형 카틀리아고, 이 아이도 거의 제가 보는 경향에서는 발라딘 덴텔레라고, 요 아이도 일본에서 상을 받은 아이들이에요. 품위에 맞게 딱 이 잎 끝에만 이래가 점을 찍는 게 이 아이의 특성상 이래가 매력 포인트 같아요. 이게 순백색이거든. 순백색에서 이렇게 딱 그 점을 찍어가지고 안에 안쪽으로 들어가는 아이였습니까? 이래가지고 벌을 유연할 수 있는 고속도로 길을 완전히 활짝 이래가지고 색깔을 또 다르게 포시를 했네요. 다음 타자 여기 꽃송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쭉 안에 안쪽에는 꽃이 피는 게 있고, 자,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아이 벌버필름입니다. 저쪽에도 안에 지금 꽃대가 한 20개 이상이라 쏟아져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개인적으로 이 워크라나보다 벌브필름들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안으로 또쭉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다음 타자 계속 이제 대형종 카텔리아가 여기 꽃망울을 터뜨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온시디움 하고 쭉 안으로 이제 겨울 우리 저희들이 부양란에 겨울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겨울나기를 일단 이제 덴드로비움은 겨울나기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고 요쪽에도 안으로 쭉 들어가면서 계속 안쪽에도 덴드로비움 아노스뭄 그 슈퍼비움이라고 지금 저희 집에서 저쪽 농장으로는 가지를 않고 여기서 다 제가 보는 데서 기르고 있습니다. 와셀이고 저 안쪽에는 조금만 있으니까 저온성이고 카텔리아 교배종이고 여기에 지금 항상 지금 꽃들 지금 피우고 있는데 트리안의 셀룰레아 푸시아입니다. 꽃대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이게 조금 저희들이 조금만 더 일찍 안 왔으면 전시회 때 일정을 맞출 있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꽃한 송이 정도는 전시회 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이 정도 큰 아니었습니까? 이래가 이 드란에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근데 바로 역사죠, 이거는 역사. 부양에는 있는 것들은 모든 것들이 다 역사입니다. 역사를 다 이루고 있는 거고. 항아리 지금 이제 조금씩 이래가지고 해가지고 오는데 부양에 있는 것들은 모든 게다 우리나라에 카텔리아나 모든 게다 역사입니다. 역사고 다 이래가지고 모든 큰 덩치를 이루는 겁니다. 자, 요 아이들은 그 아필륨 길이가 무려 2m 오래는 자랐습니다. 멋있죠? 2m 자랐습니다. 자, 끝에 요 목부가 3m짜리입니다. 3m짜리에서 위에서 약한 50cm, 60cm 남기고 아니었습니까? 거의 다 내려왔거든, 지금. 그렇죠? 밑에 한 50cm 떨어지고 지금 거의 많이 자란 것들은 거의 2m 육박하게 자랐습니다. 자, 안으로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 아이는 황단이라고, 요 아이는 빛이 부족해가지고 색상이 조금 옅게 들고 있습니다. 여기도 목부에서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한 목부에서 약한 50가지 정도 붙어가 있습니다. 저기, 부양에서, 오래전에 요 목부를 만드는 제가 약 한, 횟수로는 올해 한 15년에서 18년 그 사이 됐을 겁니다. 예쁘죠? 이 아이는 밤나들하고 밤에만 유독히 향이 많이 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향을 살짝 풍겨주네요. 자, 워크라나로 가겠습니다. 요 아이도 작년에 우리 부양에 메인에 있는 건데 여기 꽃이 지고 나서 여기에 지금 또 꽃대를 자리 잡고 있습니다. 꽃대를 자리 잡고 요 아이들은 1월 달에 아마 전시회에다 일정에 맞춰질 것 같네요. 우리 안으로 쭉 들어가 보겠습니다. 티포입니다. 티포고 노빌리오도 이래가지고 지금 올해 성장이 조금 빨라가지고 올해 1월달에 아마 지금 노빌리오도 성장 개화가 될것 같아요. 제르노아 부양에서 선발한 개체입니다. 다른 데서 나온 그 하고는 꽃이 조금 다를 거예요. 이 페탈 자체가 크고 안에 눈 자체가 코가 선명하게 안 있으면 점이 찍힌 게 제가 이걸 선배를 해가지고 요거는 따로 기르고 있는 나이에요.
엔트마디야, 수아비시마야, 로코라고, 요것도 일본에서 아니스메가 그 상을 받은 게 최고, 렐리아입니다. 처음에 이제 위에서 피는 색깔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점점 더 색깔이 더 예뻐져가지고, 처음에도 필 때도 예쁘지만은, 지금 이 시기가 더 예뻐지는 것 같아요. 그러죠? 또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 아이가 지금 세 번째 탈색을 했는데, 꽃도 대형 꽃입니다. 꽃길이가 약한 7cm 정도 되는데, 이 꽃들 제가 한 6년 전에 이래가지고 구입을 했는데,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유모를 해가지고 오래되다 보니까, 라벨이 빠져가지고 이런 분실이 됐습니다. 이런 분실이 돼가지고 꽃은 줬는데, 참, 아쉽네요. 라벨이 분실돼가지고. 요것도 세로진의 멀티프로라. 꽃이 조금 작죠? 쭉 한번 봐보세요. 지금, 워커리아나가 지금 막 피어나고 있죠? 워커리아나 도쿄 넘버원. 저희 집에 와가지고, 유묘 때 와가지고, 8년 만에 오래 꽃을 피는 겁니다. 유묘는 그말 그대로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이래가 오래 걸리는 거예요. 분촉도 마찬가지고, 분촉도 세 발브, 네 발브가 돼도 일반 분들은 한 2, 3년 꽃이 걸리는 걸 알고, 피는 걸 걸리는 걸 알고 있어요. 앞에 전진 쪽에 꽃이 피던 아이들도,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어린 유모나 전진, 분촉을 해서 전진을 해가지고 판매하는 그런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토분에 심어가지고 안정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는 괜찮은데, 일반 분들은 조금 아직까지 이제 그 고도의 기술 쪽으로도 조금 떨어지고 이래서, 너무 서두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꽃 피우려고 무리하게 하시다가 이래가지고 망치는 경우를 많이 봐왔거든요. 그러고, 내려가 보겠습니다. 요 아이도 렐리아인데, 왜요 아이도 이래가지고, 정말 아니었습니까? 이래가지고, 우리 여기 오시는 분들이, 오시는 분들이 이 아이를 제일 먼저 손꼽아 하는데, 미르셀로, 뭐, 카탈리아 미르셀로 미란다 해서, 나이트 스카이라고, 이 부모는, 이것도 교배종인데, 정말 아니었습니까? 이 꽃을 보신 분들은 다, 이 감탄을 합니다. 쳐다보니까, 벌써 아니었습니까? 예약 딱지가 다 붙어 있네요. 그리고, 지금, 오늘 여기서 세미 알바가 아니었습니까? 지금 꽃이 한 송이 피고 있는 중입니다. 피고 있고, 이라고, 덴파레고, 가보겠습니다. 또, 카틀레 아니었습니까? 카틀레아들이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그래, 하고, 요쪽에도, 요 아이도 지금 노빌리오인데, 아주 명품이죠. 명품이고, 제가 아주 귀하게 여기는 아이들입니다. 이쪽으로 또쭉 가보면 이것도 대형 목주부 높이 3m에 길이 4m 정도 되는 겁니다. 부양에는 이런 덴드로가 요 매장 자체에서만 해도 한 20개 정도가 있고, 또 저쪽에 농원에 가면은 올해 새로 이래가지고 한 30개를 더 만들고 있습니다. 그쪽에는 말 그대로 이제 부양 오키드 월드라고 아니십니까? 그렇게 이제 이래가지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아주 크다는 자그 뜻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할 거라 가지고 아예 이름 자체도 붙어도 월드라고 아니십니까? 그렇게 지었습니다. 자, 안으로 목부 대단하죠? 쭉 한번 감상해 보시고. 오늘도 월요일 한 주가 시작되는데, 아니겠습니까? 힘찬 화이팅을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아니겠습니까? 보양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멋진 하루, 멋진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무풍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